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와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죠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수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매수하지 못해서 상당히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죠. 수익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1대1 박스, 그 다음에 2박스, 3박스를 돌파 나가는 모습이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박스, 그죠? 또 박스를 넘어가는 모습. 참 멋있습니다. 자, 이미, 그죠? 61선이 다 터치를 해서 참 좋은 모습인데요. 자꾸만 이 불안한 마음에 이걸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지금은 누구 장인가요? 자, 뭐, 종합지가 지수는 지금, 예, 61선을 터치하고 오늘 그래도 밀렸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러면 공공이, 대형주도 아직 더, 아직 멀었고요. 자, 중형주는 이미 60을 돌파 추세를 돌려놨고요. 소형주도 역시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그럼 다 중소형주 장이라 해서 대형주를 다 버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이미 다 넘어서 그죠 전고점의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 대형주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중형주, 소형주 전부 다 61선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집콕 비대면으로 인한 종목들이 업황이 변하면서 종목들의 주도주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역시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투자해서 이번에 수익을 못 냈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도업종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 IT 장비가 많이 조정을 받은 반면에 지금 나가는 것이 업황이 게임주, 인터넷,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종이 변모를 가져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개선 등의 건강식품, 아프리카 TV, 아니, 그죠. 진단 키트와 제약 바이오, 이런 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강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24일날 또 샀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유비케어. 오늘 멋지게 나갔지요. 자, 물론 밑에서 샀지만 금요일, 목요일날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또 추가 매수 들어가라. 참 멋진 자리죠. 그래서 멋진 자리에 또 샀는데 이틀 동안 급등 나가서 지금 거의 25%에다가 요게 지금 예, 몇 프로 올랐나요? 예, 5포인트 올라서 30포인트가 넘는 수익을 줬죠. 자, 이것을 이제 당연히 이제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예, 흐름이 가고 있어서 24일 날 그렇다면 얘는 한번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큰 수익을 줬습니다. 잠깐만요. 많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 됐던 것이 그 어젠가요? 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이 이제 그 FDA에서 하이드로클로로킨에 대해서 처방하지 말라.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역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있었죠. 그렇지, 오늘의 신풍제약은 거기하고 관계없, 신풍제약, 그 다음에 BC월드제약, 바디텍 매드, 액세스 바이오, 그 다음에 휴마시스, 전진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역시, 아무래도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그, 에볼라 치료제는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경고가 나와서 조금은 오늘 주춤했습니다. 근데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에는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임상이 들어가 있고요.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서 임상을 들어, 경북대라든지 이런 임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5월 초면은 임상 결과가 나오겠다. 근데 이제 다만 대상자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소수가 작아서 대상자 수가 임상에 대한 대상자 수가 작아서 좀 아쉽다 이런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제가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 레보비르가 2007년에 출시한 건데 이것을 코로나19 환자에게 60명에 대해서 지금 지금 대상으로 임상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식약청에서 4월 14일 날 승인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나선 것은 아직은 좀 그렇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꾸준히 가고 있으니까 역시 종목들이 뭐죠? 2차 전지 수혜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브는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번에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장 치료제의 대표적인 종목이 녹십자인데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은 입증된 치료제가 아직 없다. 백신 개발이 그렇게 쉽사리 나오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이제 치료제 개발이 20여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백신 개발이 10여 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어제 발표를 중대본에서 발표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이제 에볼라 아니 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에 대한 어떤 그 저항력을 가진 항체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좋지만 혈장 치료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혈장 치료제는 피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한 완치자들의 피를 이제 수혈을 해서 거기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 그 중대본에서는 어떤 입증된 치료제가 지금 현재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뭐죠? 코로나19에 대한 항상 지금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는 안전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계속 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반등을 시작함으로써 여러분이 SOL 종목을 제가 무료 방송에서 관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역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수해서 갈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집콕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주자로 오늘 유비케어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이런 것을 매수할 수 있는 그죠? 뭔가가 뚜렷한 어떤 기준, 박스 돌파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하면서 어우, 전문가님, 우리 유리원 참 최근에 요 양봉에서 샀는데요. 아니, 전문가님, 떨어져요. 괜히 양봉 샀나 봐요. 그랬는데, 아니, 3일 조정하더니 그냥 급등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참아야죠.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멋진 시세가 주는데, 이 박스권을 못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그죠? 이참 매수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지 못하고 단기 차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내서 포트의 전체적인 수익을 높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끊임없이 왔고요.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가는 종목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최소한 어느 정도 극대화시켜줘야, 못 가는 종목에 대한 포트를 갖다가 전체적인 수익률에서 포트의 수익이 높아지는데, 가는 종목은 차익 실현을 빨리 해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본전 찾겠다고 죽어라 갖고 가야 되니까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것을 꼭, 생각하셔서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그래서 종목을 분석하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투자자들을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줬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답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어떤 게 옳으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으냐?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종목에 대한 분산이 없이 집중 투자에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기는 사람이 있고, 분산 투자에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죠. 물론 여기에 예외적으로 종목 백화점을 만든 사람은 그거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목 백화점을 만들면 이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지수화 되기 때문에 지수화. 따라서 지수를 갖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결국 전 종목 적을 갖다가 평균화해서 종목을 지수화 만든 거잖아요. 따라서 이 종목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내리는 것 변동이 너무 심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역사적 평준화 시킨다는 거죠. 역사적 평준화 시켜서 네, 상당히 그죠 수익이 크게 내기는 어렵다. 역사적 평준화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평준화 시키다 보니까 예, 수익 내기는 수익을 낸다는 것은 관계없지만 큰 수익 내기가 어렵다. 과거에 제가 200종목을 들고 왔는데 3년 동안 들고 와서 3%의 수익률을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3%의 수익률을 가져온 걸 보고서 왜 이렇게 샀냐 그랬더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 차트로만 대응하다 보니까 86%의 손실을 들고 왔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제가 우리 유료원들하고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무작위로 10종목을 골랐습니다. 업종별로. 자, 그것을 한번 해서 시뮬레이션을 최근에 했는데요. 자, 집중투자. 기업 분석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꼭 집중투자를 잘합니다. 종목이 두 종목만 뭐 압축해서 간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종목에 대한 철두철미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큰 수익이 나느냐 못 수익이 나느냐 굉장히 종목의 중요성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를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냐면 198%입니다. 그죠? 190,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죠, 대충. 2010년 1월 2일부터 2020년 4월 25일까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자, 대충입니다. 100% 정확히 계산, 날짜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419%입니다. 이거의 거의 두 배죠. 그럼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나는 종목 선택을 뭐 어떤 걸 선택했는데 대박을 줬다? 그냥 덜 대박을 줬다? 이런 이유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집중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종목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수익률이 많이 못 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을 잘했을 때는 대박이 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누구나. 자, 그럼 분산 투자를 적당한 분산이라면 종목 백화점에 다양한 너무 많은 분산이 말고요. 너무 많은 분산은 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자, 적당한 분산. 자, 1억이라면 만약에 10종목을 갖다가 매수해서 분산을 해서 들고 왔다면 한 가지 종목 삼성전자나 만약에 그저 동국제약을 해서 588%가 나왔는데요. 동국제약을 588%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원들과 같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삼성전자 198%, 삼양식품 419%, 자, 이게 업종별로 나눴습니다. 동국제약 588%, 솔브레인 239%, 고영 1060%, 삼천당제약 1070%, 생활, LG생활건강 367%, 셀트리온 1362%, 태영건설 174%, 포스코케미칼 959%, 자, 이걸 총 합치니까 6,436%가 되고 10년을 하니까 1년에
643.6%의 수익률을 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종목을 삼성전자를 택했을 때 198%, 동국제약 588%보다 643.6%의 수익률을 주니까 굉장히 월등하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종목을 분석할 능력, 종목 선택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적당한 분산, 업종별 또는 시가 총액별로 다양한 베타 구조를 이용한 그래서 분산 투자하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게 뭐예요? 백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가져갈 때 큰 수익률을 가져가는 건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죠? 예, 순전히 그냥 증권사나 여러분들한테 그죠? 전문가들이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 주고 그죠? 어떤 분은 뭐 종목 백화점 만들어 놓고 증권사에서 뭐 압축해라 어쩌라. 그러면 나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은 종목을 한번 갖고 와보라. 이랬더니 증권사에서 입을 닫더라는 건 얘기를 우리 저기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던데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산이 적정한 분산이 오히려 집중포다 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보면 그래서 너무 많은 분산 투자는 여러분이 기업 분석 없이 분산 투자하게 되면 더 손실이 나서 3년 동안 이것이 100%인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5%의 수익분이 못 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 방에 또 230 몇 종목을 들고 왔는데 수익률은 100% 넘어가는 수익률 종목은 한 개도 없고요. 거의 20, 30% 수익 종목이 16개가 있고 200 몇 개 종목이 전부 마이너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콕으로 비대면 종목들이 급등 나가면서 우리 종목들이 산 것이 하나 좀 보죠. 유비케 오늘 또다시 급등 나갔죠. 자, 그러면 볼까요? 또 누가 나갔나요? 비트 컴퓨터. 예. 의료, 그죠? 원격 의료 진료 서비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가는 것도 인공호흡기, 메디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상당히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나갔나요? 대충 100% 넘게 나갔죠? 예, 100%가 넘게 지금 벌써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도 100% 넘었지, 이거 넘었지, 랩지노믹스 100% 넘었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예, 지금 벌써 370% 갔는데요.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분석 없이 그저 몰빵만 하면 돈을 번다. 몰빵해놓고 잠시 20, 30% 올라가면 댕강 잘라버리고요. 크게 갈 수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익 난 종목을 더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다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종목은 번전착해서 악재같이 갖고 가게 되면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고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포트에서는 아직도 헤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 멀리 가는 종목을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건 뭐 지금 요 600%가 갔죠. 2015년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제가 팔지 않고 들고 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지금 자그마치 그랬더니 전문가님 나는 여기서 이 샀다가 이격 났다고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죠. 수년 동안 7년 동안 들고 왔는데 수익 내본 적이 있습니까? 종목은 200몇 종목을 들고 해서 7년 동안 한 번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거지? 200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부터 주식 투자했다는데요. 제 방에 들어온 것이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13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자기도 이거 샀다가 이격 났다고 잘라먹고 결국은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서 수익을 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럼 수익을 내본 적 있습니까? 총포트에서 수익 냈나요? 200몇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전혀 수익을 못 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가는 종목을 가야 되는 것은 기업 분석에 중요한 여러분이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은 쳐다보고 지금 봐봐요. 알서포트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팔았나요? 절대 안 팔았습니다. 그죠? 또 나갔지요? 그 다음에 가비아도 역시 가지요? 뭐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업황이 어떻게 변하죠? 유가가, 아, 잠시만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여러분이 팁을 드렸죠. 지난번에 했죠. 유가가 급락하고 나서 유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수혜가 높을 종목은 누구라고 그랬죠? 당연히 정유주요. 정제 마진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화학 종목이잖아요. 왜요? 원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그죠? 제품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화학 종목들이 급등 나갈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보시죠. 송원산업. 이런 걸볼줄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만 나갔나요? 롯데케미칼. 네. 보시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왔나? 대한유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이 중간재 역할. 다시 말해서, 이, 에틸레든, 이런 것들이 지금 원자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 얘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나프타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기업의 중간재 성격, 다시 말하면 원자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업의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진짜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하고 이제 2015년인가 여기 15만 원갈때잘 보시죠. 자, 이걸 팁으로 드릴 테니까 15만 원갈때 아, 전문가님 이거 사도 될까? 당연히 좋죠. 그랬더니 아, 왜 그러는 겁니까?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 2010년에 유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그래서 따블이 났죠. 15만 원에서 무려 34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S오일이 어떻게 됐나? 2016년에 2014년에 12월에 바닥입니다. 그죠? 유가가 바닥이고 다시 올라가다가 눌렀다가 26달러 깨고 20달러 깬다 어쩐다 디플레이션 온다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오일이 S오일이 올라간 거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주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죠. 보시죠. 2014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가 눌러서 여기 26달러 갈 때인데 이것이 디플레이션 간다 어쩐다 그럴 때 배팅을 우리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배당도 엄청나게 받고 S5일로 인해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받고 배당도 6,225원, 우선주는 6,225원을 받았나요? 6,425원을 받았나요?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받았죠. 2016년에 보면 배당이 얼마냐면 예. 배당이 6,225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받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자, 보면 2014년에 바닥을 치고 26달러 깬다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대한유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한유화가 2015년에, 예, 여기서 15만 원갈 때,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매수해야죠.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쭉해서 결국, 예. 100% 이상의 수익을 주는 것이 당연히 보여주죠. 여기가 얼마죠? 2014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부터 석유화학 종목들은 강력하게 해서, 예, 엄청나게 수익해서 지금 얼마죠? 예, 10만 원에서 34만 원이니까 겨우 얼마 갔죠? 두배 이상. 10만 원에서 30%니까 세배 이상 갔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아마 비교 차트가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 주가가 아니라 배열 방식으로 등락 비교를 하면 되나요? 배열 방식으로 여기서
종합주가가 아니라 이게 나와 있지를 않네. 비교 리스트. 아, 열리서 봐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대상 종목 찾기. 대한유화. 대한유화죠? 그럼 대한유화를 자, 그러면 또 그다음에 농심은 농심은 뺐는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SOE를 가겠습니다. 자, SOE라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농심이 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보시죠. 자, 이렇게 보면 그죠? 지금 SOIL이 바닥을 칠때 똑같이 바닥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야, 진짜 기가 막히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주가를 보는 눈, 그다음에 이걸 투자 안목을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아, 유가가 폭락했을 때 같이 동반 상승해서 대한유의 멋진 상승을 볼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요. 자, 이런 거 보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팁을 드릴 테니까요. 그죠? 아, 좋아요와 구독 필수하시고요.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자, 이것을 볼수 있는 눈, 투자의 안목을 공부하실 분은 언제나, 예, 언제나 엑스원에 오면 템플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배우는 안목을 키우면 여러분의 수익은 저절로 커진다. 그죠? 그것을 볼수 있는 투자 안목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언제나 다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비관론에서 빠지지 말고 행복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관론자가 항상 이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